봅시다.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세타다. 일단 그림으로 볼 때도 넓이 두 개를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F를 구하는데 이 전체 세타가 필요한 건 아닌 거잖아. 뭐 3분의 세타를 쓴다 손 쳐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뭐 OD를 안다면 뭐 탄젠트라도 쓰겠는데 그것도 아닌가. 그러면 결국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각은 없으니까 이름을 여기를 알파다. 그럼 여기가 알파 반지름 1이니까 여기는 사인 알파.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사인 알파. 그 다음에 여기 OA는 1이지만 OE는 1이 아니잖아. OE는 뭐가 될까? O에서부터 E까지 코사인 알파. 그러면 OD는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를 빼서 표현을 하자. 그럼 얘는 표현됐고, 그럼 일단 F세타는 뭐 해결이 됐겠죠.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일단 OD가 해결이 됐다면 D점에서 수선을 내렸대. 이제는 세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빗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랑 얘부터 표현해 볼까. 여기다 적어야 되나? OP. OP는? OP는 빗변에서 세타 이렇게 갈 테니까 OP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의 코사인 세타. 그러면 이제 OP가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3분의 2 세타를. 그러면 PQ도 표현은 가능하겠죠. PQ는 OP 곱하기 탄젠트. OP 길지만 코사인 사인 3분의 2세타. 그러면 G세타 2분의 1.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얘 두 번 하면 되겠고 코사인의 사인의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는 한 개. 지세타랑 F세타인데 문제는 문자 통일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면 알파랑 세타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이쪽에서 뭘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알파로 표현이 된 이 OD랑 GD도 사인 알파잖아. 그럼 여기서 탄젠트 둘의 연관 관계는 탄젠트 3분의 세타는 OD분의 GD. OD는 코사인 사인 사인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고 문제로 가봅시다. 리미트 세타는 얘 사인 그 다음에 세타 곱하기 지세타 2분의 1.
얘가 본분수로 내려오면 이 부분이 여기 있는 형태에 같아지겠죠. 아니네, 본분수 아니네, 그냥이네. 얘가 탄젠트 3분의 세타로 변신이 가능한 형태. 그러면 분자에다가 탄젠트 3분의 세타 적어주면 돼. 그럼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에서 2는 올려도 되겠네. 2 올라가고 탄젠트에 3분의 세타 적어주고 세타 2는 올라갔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델타고 탄젠트에 3분의 2 세타. 제곱이죠.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2. 10K, 20K.